오늘은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방위산업과 이제 우주항공 쪽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에어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등에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먼저 말씀드리면 뭐 최근 주가 추이 좀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무래도 이벤트와 더불어서 이 하반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전망에 힘입어 시장에서도 좀 상대적인 강세 흐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기존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이 항공 우주 부분 등의 수출 확대가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큰 틀에서는 이 방산 부분의 해외 수출 증가 기대감, 또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누리호 관련 포함한 이 우주 항공 관련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방산 부분 같은 경우 하반기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뭐 그 외에도 사우디 관련한 기대감 등도 여전히 유효한 모습인 점에서 기대감을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이번 15일로 예정된 이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계열 회사들의 모멘텀으로도 동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전일 또 달 탐사선 관련 모멘텀 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등 이 우주 산업 관련 기대감이 하반기에 좀 지속될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주의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하나그룹의 방산과 이제 우주 관련 산업 컨트롤 타워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일단 동사 역시도 대표적인 이 국내 상장 방산 업체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LIG 넥스원, 뭐 각종 유도무기라든가 감시 체계, 뭐 레이더 등 종합 방위 산업 업체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시화된 성과를 이미 올해 1월에 약 2조 6천억 원 수준의 천궁2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 계약을 하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던 상황이고 뭐 작년 말 8조 원 수준이었던 수주 잔고 올해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이익률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관련 이슈는 글로벌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내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그 반사 수혜를 우리 방산 업체들도 일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국내 정부 역시 우리 윤석열 정부 역시도 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강 계획이라든가 뭐 방위력 개선비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소한 직전 고점 수준인 87,9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종목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